자, 그럼 제가 여신님을 위한 몇 가지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규칙은 안 나지? 자, 첫 번째. 여신님은 조용한 것을 좋아하십니다. 앞으로 욕설 금지, 구타 금지, 싸움 금지, 큰 소리 나거나 다치는 일은 삼가하도록 합시다. 라스베이크. 그대가 혹시 이는 참 예쁘구나 여기게. 그대가 혹시 이는 참 기특하다 느끼게. 자, 두 번째. 여신님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십니다. 여신님 식사는 내 먼저 챙겨. 나머지 음식은 똑같이 나눠. 고만 둘까지 함께 즐겨요. 사상이잖아. 이제 보니까 우리 여신님도 공학 출신인가 봐요. 그 무대에는 우리 다 포함입니다. 우리 다요? 자, 자, 세 번째. 여신님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십니다. 세수는 반드시 하루에 한 번, 목욕도 다 같이 한 주에 한 번. 새로운 내 모습 꼭 내볼게요. 그대가 보시기에 참 깔끔하다 느끼. 여신님 민망하십니다. 네. 나 재밌게 계속 이럴게요. 아, 여신님 눈버려. 어, 그래. 자, 네 번째. 여신님은 예의 범절을 중시하십니다. 인사는 청중이 고개를 숙여. 말투 손이는 예의를 갖춰. 교양은 철철 넘쳐올게요. 그대가 보시기 참 훈훈하다 느끼게 훈훈. 그래서 다 고치는데 얼마나 걸린다느냐? 고장난데 확인하고 조립하는데 일주일, 망가진 거 새로 만드는데 일주일, 연료 구하는데 일주일, 다시 확인하고 조립하는데 일주일, 어? 한 달이면 되겠네. 진짜 한 달이면 된다느냐?